안녕하십니까. 다광사 펄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특강, 중국어의 발음 중에서 성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는 자음이라 하죠. 자음. 쌍수놈부터 보겠습니다. 쌍수놈은 양 입술을 다물었다 떼면서, 그죠? 터지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비는, 그죠? 비는 두 입술을 물었다 떼면서, 뽀와 뽀의 중간입니다. 발음은 뽀. 볼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에 피는 똑같이 입술을 물었다 떼면서 그죠? 붙였다 떼면서 내는 소리죠. 포와 퍼의 중간음입니다. 폴, 폴. 자, M은 모와 머의 중간음. 그리고 코소리를 좀 섞어서 more, more 이렇게 됩니다. more. 자, 순음. 윗니를 아랫입술에 그죠? 윗니를 아랫입술 안쪽에 했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죠. 약한 소리. 영어의 F음과 같죠. for for 자, for 자. 위에 여기 P는 좀 강한 for for 이렇게 되지만 여기 순음의 F는 for for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구분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설첨어입니다. 헤끝을 하죠. 헤끝을 그죠? 윗몸 안쪽에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뚜와 뒤 뒤는 뒤는 뚜와 뚜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뚜뚜 이렇게 내죠. 티는 트와 트의 중간음. 트트 그다음에 에는 느와 느의 중간음으로서 코소리를 좀 섞어서 냅니다. 느, 느, 느. 자, 그다음에 엘은 르와 르의 중간음이죠. 르, 르, 자, 르. 그다음에 설근음입니다. 설근음은 햇뿌리에 그죠? 햇뿌리에서 나오는 소리로 해 안쪽과 입천장을 강하게 마찰하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제 자. 끄와 지는 끄와 끄의 중간음입니다. 그래서 끄, 끄, 끄. K는 크와 크의 중간입니다. 크, 크. 자, 그다음에 H는 그죠? 흐와 흐의 중간입니다. 흐, 흐. 이제 설근음은 하고 난 다음에는 목이 컬컬합니다. 저 안쪽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설매놈입니다. 설매놈은 혓바닥 그저그 경국에 입천장에 닿을 듯말듯 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J는 우리말의 G와 같죠. G, G. Q는 영에서는 그죠? Q 발음 나왔지만은 중국에서는 Q 발음 됩니다. 치, 치, 그죠? 그 다음에 X는 C 발음으로 C. C,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치, 치, 씨가, 그죠? 그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권소름은 혀끝을 말아서 입천장에 닿을 듯말듯 내는 소리죠. 일단은 혀를 말아야 됩니다. ZH는 르, 르. 자, 혀를 말아서 안쪽에 닿을 듯말듯 하면서 르, 츠, 자, 즈. 그 다음에 CH는 츠죠. 해를 말아서 츠, 츠. 그다음에 SH는 스, 스. 그다음에 R은 또 해를 말아서 르, 르. 이렇게. 자, 다음은 설치음입니다. 헤끝을 윗니 뒤에 붙여 떼면서 나는 소리죠. 자, Z는 쯔그 이제 쯔, 쯔. 쯔, 그죠? C는 츠, 츠, 다음에 S는 쓰, 쓰, 모두 그죠? 입술을 양쪽으로 당기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쯔, 츠, 쓰. 자, 오늘은 성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